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최고 20만 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5만 원 올라 25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1년엔 30만 원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모두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드리겠다. 정권 교체를 해서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실천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은 월 최고 금액인 20만 6,0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금액을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월 25만 원으로 5만 원 가까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문 대통령이 공약한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기초연금법 법률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21년까지 2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다만 국민연금소득이 월 3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10만 원까지 줄어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